5, 4, 3, 2, 1. 네. BJ 주니의 향기 나는 정책 자금. 네, 여덟 번째 방송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연합회님 역시 딱 11시 맞춰 오시고 그냥 항상 목요일날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목요일날 오전 11시는? 아, 그래요? 진짜.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그 힘든 건데 진짜 그 힘든 걸 해내십니다 자꾸. 네. 네. 자, 목차. 네. 지금 또 인공지능이라서 또 이게 자꾸 진부할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네,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. 네, 그렇게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. 이게 뭘까요? 머신러닝하고 딥러닝. 기계가 배우는 걸까요? 네, 비슷합니다. 기계 학습이라고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. 좀더 깊게 들어가서 딥러닝이라고. 또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 미래의 쇼핑. 항상 저희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요. 미래 쇼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드릴 거고, 네, 그 다음으로 친환경 기술. 요즘에 또 환경 쪽으로 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죠.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개발될 때 환경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무분별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요즘에는 친환경 기술이 네, 상당히 각광받는 이렇게 분야로 뜨고 있죠. 네, 그 다음에 추천 과제. 마지막으로 추천 과제. 언제부턴가 이렇게 물이 있어야 말이 잘 나와요. 물을 한 모금 하게 되면 말이 잘 나와요. 네. 자. AI, 인공지능. 이게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. 네, 저는 항상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. 네.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,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념보다는 그 안에,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게 있을까.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, 제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그렸지만, 이렇게 그려야 이해하기가 쉬워요. 네.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,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. 네, 간단하죠. 이렇게 보니까. 네,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그 이렇게 인공지능 안에 있는 머신러닝, 딥러닝, 이런 게 뭘까? 궁금하죠? 안 궁금한가요? 따따따. 다 그러면.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로 적었는데 또 이렇게 말로 적으면 또 헷갈려요. 근데 간단히 이렇게 딱 보면 제세 가지를 적었죠. 네, 기계학습으로 정의를 한다. 네,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. 네. 그 0과 1의 컴퓨터.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하죠. 네, 이런 단순한 학습을 이용해서 X에 Y를 주입하면 A가 된다. 자, 이게 뭔 말일까요?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, 자, 일반적인 이렇게 기계는 인간이 만든 그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을 하죠. 근데 이렇게 슈퍼컴퓨터, 이렇게 스마트폰,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그 짜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그 X에 Y를 주입하면 A가 된다. 자, 어떤 거냐면, 그 X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Y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A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이거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놓은 거라서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고요. 자, 그러면 답이 다 정해져 있죠. 인터넷 특성상, 네.
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이게 전환점이 되네요. 네. 잠시 쉬어가는 시간. 네. 자,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놓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요. 이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, 자, 머신러닝은 달라요.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그 인간이 가르치지 않은 거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보면요. 기계 X라는 것을 가르치면 A가 된다는 거를 기계에 딱 가르쳐요. 네,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제들. Y는 B가 된다. Z는 C가 된다. 이런 식으로 기계에 많은 걸 학습을 시키면 그 기계가 응용을 한다고요.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요. 네. 그렇게 되면 뭐 기계는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요. 멋있죠?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그럴까? 이렇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, 근데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 저희가 우리가 아기한테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 이거는 옳은 거야. 또이 개념도 옳은 거야. 자,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죠. 네.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딥러닝을 그냥 보면 그 알파고라고 보면 돼요.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기계가 판단하는 건데 사람이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기계한테도 직관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섭고도 대단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참 이런 미래 기술을 보다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. 네. 기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. 네. 이번 주 주제도 인공지능. 아니요, 이번 주 주제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. 저번에는 인공지능의 단순한 개념? 그 제가 이번에 할게 조금 무인 기술. 그쪽. 네, 그쪽으로 많이 한다고 했죠? 네, 그런 거랑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머신러닝 쪽으로 좀 많이 할 겁니다. 네. 크게 보면 인공지능 분야죠. 네. 근데 다 보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보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. 전참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요. 자, 오늘따라 이거 더블 클릭이